생각엔 그리고 캐스팅하고 떨어질 때는 살짝 뒷줄을 잡아줘서 채비가 반듯하게 이제 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고요. 그 높은 자리에서 하게 되면 이런 게 좀 장점이 있어요. 좀 그 오늘 파도가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덜 받고 그 속조류는 지금 센 편이에요. 보면은 하얗게 포말이 이렇게 있죠. 어, 또 입질 바로 오네. 오늘 입질은 많은 편입니다. 제가 지금 앞전에 이게 드라마가 한 두 번 걸려갖고 터졌어요. 그래서 바늘을 좀 큰 거 쓰거든요, 지금. 그래서 블랙들이 한 입에 못 먹고 계속 따먹고만 있어요. 걔네 시력이 좋아서 이제 보이니까. 근데 또 작은 바늘을 쓰면 드라마가 그냥 삼키기 때문에 물속에서 뭐가 무는지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활성도를 보고 아 오늘 드라마 좀 있겠다 싶어서 목줄은 저는 오늘 2호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. 간편하게 오느라고. 초리 봐주세요. 초리 톡톡 치다가 또 마네. 파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고 있고 살짝 찌가 밀리고 있어요. 근데 밀리는 속도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너무 세거나 이렇게 뽕돌을 달지 않아도. 아, 또 들어간다. 두두둑 거리다가 빠졌어. 아, 작은 애들 같은데 신경 쓰이네. 앞전에 드라마도 조그만한 게 나왔잖아요. 그런 것들이 떼지어 다닌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이 연달아 입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현재 톡 걸었어. 아! 오케이 나와야지. 어, 요거는 드라마인가? 아, 이거 블랙이구나. 샤식이 이게 뭐 이렇게 힘들게 나와. 어허이, 파고드네. 파도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. 어, 따개비, 따개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따개비, 그렇지. 거기, 거기 턱에서 기다렸다. 그렇지. 밀면 쭉. 생선 보이죠? 쭉. 드롭봉 할 때, 자, 드롭봉 알려드릴게요. 여기까지 왔어. 파도가 칠 때는 드롭봉 하는 게 아니고 드래그를 일단은 감아요.
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도 이미 낚싯대가 휘어져 있잖아요. 드롭방할 때 이 휘인 상태를 갖다 앞으로 들면은 낚싯대는 부러지는 거예요. 옆으로 들어서 옆으로 올리시는 거예요. 옆으로 이 상태에서 너무 이빨 가보면 또 저기 뭐야 찌가 톱가이드를 치면서 또 부러진다고 톱가이드가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그시 들면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. 앞으로 들려고 하니까 낚싯대가 부러지는 거야. 드롭봉 할 때 옆으로 드는 겁니다. 드롭봉은 아시겠죠? 자, 생선 확인. 지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주고 먹으면 사람은 일단 몸속에 칼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100%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. 해가 간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. 허파의 바람이 들어가면 90%는 확실히 전명한다. 항상 자기가 칼을 맞았다는 걸 애들한테 느끼게 해줘. 자, 칼잡이들아, 가슴보다는